저는 싱글벙글 한국 여자를 잘못 만나면 인생 조지는 이유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성욕의 노예가 되어서 노콘으로 즐기면 인생 어떻게 되는지 보고 가시죠. 개판 5분 전에 집이 있습니다. 이 여자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자이고, 딸 유치원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여자는 시원하게 잠을 처자는 모습을 보여주죠. 놀랍게도 딸이 자느라 늦은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자느라 딸 유치원에 늦은 겁니다. 유치원이 어디 뭐 서울에서 부산으로 등교를 시키는 게 아니라 걸어서 5분 거리인데도 늦게 보내는 걸 보실 수 있죠. 이 여자는 딸을 유치원에 보내자마자 배달 음식을 시켜서 처먹습니다. 정말 놀라운 건 이게 첫끼라는 거고, 그 말인즉슨 남편과 딸에게 밥 하나 차려주지 않는 여자란 거죠. 밥 처먹고 바로 누워서 핸드폰질을 하고 후식으로 와플을 배달시켜서 처먹는 위험을 보여줍니다. 이 여자는 평균 배달 음식으로 100만원을 사용하고 많을 때는 200만원까지 사용하는 여자라는 사실도 드러나게 되죠. 남편이 퇴근 후 밥을 먹기 위해 밥통을 열었지만 말라붙은 밥만 기다리고 있고, 냉장고에는 아내가 먹다 남긴 음식만 가득할 뿐이었죠. 그녀는 전업주부이지만 유치원에 점심을 먹이려고 딸을 보내고 있습니다. 본인이 친모이지만 딸에게 한 끼라도 제대로 챙겨 먹으라는 의미로 유치원을 보내고 있죠. 남편은 카드가 구멍 났다고 한탄을 하지만 여자는 속없이 카드가 구멍만 났다 말하지 말라 투정부립니다. 저 여자가 쓴 배달비를 포함해 카드값만 514만원이 나왔다 말하죠. 거기다 대단하게도 이 여자는 버는 돈은 어디 갔냐고 되물어보게 됩니다. 여기서 끝이면 이 영상 만들지도 않았는 게, 이 여자는 먹는 거에 돈 쓰는 건 스트레스 푸는 거라 괜찮다, 난 애 키우는 엄마라 원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다 라고 말하는 이 여자를 보실 수 있죠. 이 시발 이 여자는 아침밥도 안 해주고 등교도 안 시키고 밥도 안 먹이고 애 봐주지도 않는데 애 탓을 하죠. 이녀는 딸을 위해 책을 사는 게 취미입니다. 딸이 크면 읽지도 못할 책을 1500만원 주고 산 여자이죠. 그래놓고 딸에겐 아침도 안 주는 여자라는 사실에 놀랍지 않나요?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으면 배달음식에 100만원 쓰고 저딴 식으로 사는 인간이 어떻게 있냐, 이건 방송국 대본이다 싶으실 건데, 제가 현실에서도 저렇게 사는 년들을 보여드리죠. 난 마켓컬리에서 100만원 쓰고 배달의 민족으로 배달음식 100만원 쓰고 있어, 경제관념 없는 나에게 빡쳐 라고 말하는 이 페미녀을 한번 봐볼까요? 이녀는 당뇨 직전으로 뚱뚱한 여자이고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서 고지혈증약을 먹을 정도의 고도비만녀입니다.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PT를 끊고 한 번에 8만원짜리를 하고 있는데 당일 치고를 해서 날려먹는 년인 것도 보실 수 있죠. 여러분은 이런 여자를 만나실 수 있나요? 폭식증으로 하루에 배달 3번씩 시켜먹는 돼지년이야 배달에 100만원 쓰고 있어. 엄마가 나 불쌍하다 울어서 엄마에게 미안하고 자살하고 싶어도 뭐 먹고 싶어서 자꾸 시켜먹네 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을 보실 수 있죠. 여러분은 여자 만날 때 그 여자가 배민에 얼마를 처박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 여자 잘못 걸렸다간 저런 거 설거지해서 인생 조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말이죠. 가정주부라면 당연히 자기 딸 밥 정도는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. 남편이 존나 싫어서 남편 밥은 안 만든다 쳐도 내 새끼 밥도 안 먹이면서 지 아가리에만 배달 음식 처먹는 게 말이 될까요? 저는 오늘 한심하고 또 한심한 한국 여자들의 근황을 보여드렸습니다. 저런 여자들은 이 세상에 너무 많고 그런 여자를 설거지하는 남자도 있으니 여러분이 되지 않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꾸밈 노동비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여자친구가 뚱뚱한데 배달을 시켜먹는 여자라면 거르는 걸 추천드립니다.